주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이 쉬워진다는 이야기로 처음에가 어렵지라는 말을 합니다. 그런데요, 포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처음에가 어렵지, 한번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더 쉽게 포기하고 만다고 하네요. 그래서 꿈을 이루는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맞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달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 모실 분이 그렇습니다. 내 인생에 있어서 포기란 없다. 늘 앞만 보고 달리는 멋진 남자 소명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